축사에 빗물이 가득 차 소들이 고립돼 있습니다. 계속된 비로 불어난 물에 꼼짝없이 갇힌 겁니다. 제 뒤에 있는 소 60여 마리가 지대가 높은 곳을 향해 축사 안과 밖을 드나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도 물이 수위가 제 무릎까지 차올라 있어서 구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. 물이 빠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소 주인은 물을 퍼내는 것도 포기했습니다. 지금 이거 청소 다 해야 되지. 또 앞으로 이 소들이 스트레스 받았지.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죠, 이게. 못 알아 다 타버렸으니까. 다른 축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. 송아지 8마리만 간신히 축사 밖으로 끌고 나왔을 뿐입니다. 길이 막혀 축사에 있는 소 20여 마리는 구출하지도 못했습니다. 어미를 찾는 송아지 울음소리에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. 애만 태우고 있어요. 막소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막 먹먹해가지고 눈물만 나오고. 5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제방 일부가 요실돼 몸을 피한 익산시 용암면 주민들은 힘든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막 머리도 땡땡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들이 좀안 좋아요.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저게 해결이 잘 돼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. 뒷산에 토사가 흘러내린 공동주택에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. 주민 30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는 불투명합니다.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제 해제가 이루어진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.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자 동북권 시군을 비롯해 전라북도와 자치단체들은 산사태 위험 지역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모레까지 최대 300mm가 넘는 비가 또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.